호텔 내부. 오케이. 프랑크푸르트 호텔 앞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호텔 앞입니다. 호텔은 25시 호텔. 지금 5시쯤 돼가지고 없네. 냄새는 약간 뭐 꼬리꼬리한 냄새가 나면서 자, 길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여기 옆에 팝도 있고 여기가 공항 옆에 뭐 이런 데인 것 같습니다. 저 뒤에는 있는 것은 플라자 호텔이구나. 우리 호텔이 이렇게 파란 색깔로 생겼고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고 거의 다 호텔 같은 게 많구나. 뒤에 보이는 좋은 데는 플라자 호텔이었구나. 이렇게 생겼고, 저기 앞에 버거집 있고, 아침에 빵 만드는 게 보입니다. 이카루스. 바로 앞에 전철이 다니고 있네요. 아, 이게 바로 앞에 전철 다니니까 좋다. 건너편 집에는 아줌마가 빵을 반죽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네발통 같은 거 빌려주고. 이게 거의 모텔가라고 할수 있죠, 모텔. 모텔이 집 모인 동네. 자, 전철이 갑니다. 길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사람하고 같이 쓸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칠해진 데는 자전거 다니는 길, 여기 안쪽에는 사람 다니는 길. 자, 앞에, 바로 앞에 식당인데, 식당에 음식이 이렇게, 이런 게 있다. 대충 돼지고기, 막, 풀드 포크 같은 거 그런 요리인데. 팔라펠도 있고, 케밥집인 것 같습니다, 케밥. 앞에 아우디 매장도 있고, 모텔 원이 있네. 모텔 원 앞에 저기서 전철 타고 가는 겁니다. 소파 파는 가게도 있네. 소파가 베드 소파 같은데. 이런 게 있고. 호텔 하우스. 아, 여기다 진짜 이 동네 자체가 호텔이 다 몰려 있는
그런 데 같습니다. 이게 호텔 하우스라고 있네, 돼 있네. 차가 아우디 차 파는 데입니다. 아우디 차 첫 번째 차가 129유로. 아, 129유로인가? 12만 9천 유로? 19만 9천 유로? 16만 9천 유로? 맞나? 어, 그렇게 있고. 여기가 전철 타는 데 같습니다. 아닌데, 아닌가? 버스 탄 데인가? H라서 있죠? 역시 독일은 맥주의 나라답게 어디든 맥주병이 굴러다니고 있다는 거. 오스탄펜플라츠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오스탄펜플라츠구나. 그렇구나. 나무는 포플라 나무가 있어서 이 포플라 나무 특유의 꼬랑내가 납니다. 여기 소파 파는 데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는 공업과 상업이 어우러진 그런 동네 같습니다. 가구들이 아주 멋있네요. 머단하면서 멋있다. 제미니 하우스. 제미니 아니고 제미니 하우스. 제가 또 전철 옵니다. 교통의 요지구만 여기가. 자, 피트니스 퍼스트도 있고. 여기 프랜차이즈인가 보네. 피트니스 퍼스트 여기도 있네. 여기 바로 옆에도 운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잔다고 잤는데 3시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여기 가구가 멋있다. 야, 이거 가구가 아주 심플하면서 멋있는데. 예. 지금 5시 좀 됐는데, 그래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 타고 많이 지나가는군요.